불편해가지고 동네 치과를 갔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이제 암 환자는 진료 못합니다. 암은 다 없어졌는데 턱뼈가 괴사가 돼서 가뜩이나 힘든 항암 치료인데 구강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고통을 받지 않도록.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의 구강악안면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도현이라고 합니다. 암 진단을 받으시면은 살려가 천청 병력 같은 그런 충격을 받으시고 이제 빨리 막 큰 병원을 찾아보고 뭐 그렇게 하시는데, 그럴 때일수록 치과를 가야 됩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었던 치아라고 하더라도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문제가 더 심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항암 치료 중이거나 방사선 치료 중이면 시의적절한 대처가 어렵습니다. 본격적인 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될 치아가 있거나 뭐 질환이 있으면 치료를 받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꼭 구강뿐만이 아니라 다른 암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치과에 오셔서 검진을 받는 것은 추천을 드립니다. 세포독성항암제는 이제 우리 몸에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암세포만 타겟으로 죽이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타겟을 빨리 분열하는 세포들로 타겟을 잡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암세포 이외에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이 있죠. 뭐 머리카락도 빠지고 뭐 이런 구강 점막이나 소화기관 점막 세포들도 많이 영향을 받아 설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골수가 저하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러면은 혈소판 같은 것들이 이제 수치가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은 떨어지게 됩니다. 치과 치료는 많은 경우 구강에서 피가 나는 것을 동반되는 치료가 많기 때문에 지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감염이 우리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져나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반 다른 충치 치료라든지 뭐 이런 때우는 치료 이런 거는 보통 하루 뭐 아니면은 뭐 적게는 몇 주 만에 끝나는데, 임플란트는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기다리는 기간, 그리고 뭐 나중에 2차 수술을 하는 기간, 이런 기간들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뼈이식도 동반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긴 경우는 뭐 한 1년 이상 치료에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데, 치료를 하고 계신 와중에 암 진단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치료하던 임플란트의 수술은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어 놓고 그런 기다리던 와중에 암 진단을 받으셔서 이제 그 임플란트를 못 하시고 수년 동안 이제 항암 치료 하시다가 그 이후에 다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틀니도 뭐 마찬가지로 항암 치료가 막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와중에는 그런 치료는 이제 뒤로 미뤘다가 치료 본격적인 치료가 끝나고 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항암 치료하면은 이제 구강에 입안이 허는 구강 내 점막염 증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술에 이렇게 파이거나 잇몸이 파이는 그런 구내염을 누구나 한 번씩 경험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항암 치료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생기는 구강 내 점막염은 이런 게 하나가 아니라 구강 내 점막의 다양한 부위에 이제 다수의 궤양성 병소라든지 그런 게 생기게 되면은 굉장히 심해지시는 분들은 이제 구강 점막 전체가 헐어서 고체 음식을 먹는 게 뭐 불가능해지는 분들도 있고요.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뼈 주사를 같이 맞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적 골절이라는 것을 막아주는 굉장히 좋은 약이기는 하지만 일부 환자분들에서 이제 구강 내 턱뼈가 괴사되는 그런 부작용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턱뼈 괴사라는 게 한번 발생하면은 점점 하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치료가 쉽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뼈주사라는 거는 굉장히 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아주는 좋은 약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일부 환자분에서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게 모두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잘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은 뭐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시거나 임플란트를 심는다든지 발치를 한다든지 그런 뼈와 관련된 치과적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더 잘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별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동네 치과의원의 원장님들의 입장에서는 환자분이 지금 현재 대학병원에서 어떤 종류의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 검사 수치가 어떤지 뭐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이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감염에 더 취약하기도 하고 지혈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원래 치료를 받던 큰 병원으로 가시라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담당 내과 교수님 혹은 방사선 종합과 교수님께 환자분의 상태가 어떻고 치료가 지금 얼만큼 끝난 상태이고 치과적으로 지금 치료를 받아도 되는 상태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소견서 혹은 진단서를 미리 병원 한몇 달에 한번 가실 때마다 미리 받아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지내시다가 연고지에서 치과를 가셔야 될때그 서류를 보여주시면은 그 선생님이 이거를 보시고 아, 뭐 지금 암 환자이시긴 하지만 뭐 치과 치료하는데 큰 문제는 없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환자분이 아, 저희 대학병원 교수님이 치료해도 된다던데요? 이렇게 하시는 걸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구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경우는 대학병원에서 수련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암 환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암 때문에 치과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을 그 경험해 보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원장님들 양력이나 뭐 이런 거를 다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확인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시면은 조금 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좀더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그만 팁입니다. 구강암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골괴사, 턱뼈 괴사가 발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식사하시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뭐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구강암 환자의 경우는 이제 턱뼈 괴사의 위험성을 항상 미리 체크를 하고 예방을 잘할수 있도록 구강 관리를 잘 하시고 철저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재건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방사선을 또 째면 턱뼈 괴사도 문제가 되지만 이제 입이 안 벌어지는 개구제한이라고 하죠. 손가락이 한세 개는 입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손가락이 하나도 겨우 안 들어가는 이제 개구제한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 전이나 후나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입을 벌리는 스트레칭이라든지 그런 재활 치료 같은 것도 열심히 하셔야지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인두암이나 뭐 비인두암 이런 분들도 방사선 치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방사선 골괴사증에 대해 항상 미리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뼈저니가 많이 되는 암 중에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뼈주사를 맞는 분들은 약물과 관련된 턱뼈 괴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대부분은 수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가 다 끝났다고 하시더라도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 필요한 치료를 적절하게 받아야지 이 치료를 미루다가 이제 그런 턱뼈 괴사와 관련된 부작용이 심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두경부암에서 방사선 치료와 또 관련된 건데요. 조사 부위에 따라서 침샘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타액 분비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식사하시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발음도 힘들고 점막이 이제 보통 습윤하게 잘 보호가 돼야 되는데 바짝 말라서 건조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혀, 입 점막 이런 데에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막 고춧가루를 뿌린 것 같이 굉장히 막 따갑다, 맵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도 이제 유의하셔야 되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타액선 자체가 이제 방사선 조사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쪼그라드는 분들은 타액선을 아무리 짜고 해도 이제 샘이 말라서 나오는 게 줄어듭니다. 다른 분들의 경우는 이제 타액선을 이렇게 평소에 마사지를 해줘서 그나마 좀 줄어들긴 했지만 안에 있는 타액이 바깥쪽으로 좀 나오게 되고 생성을 더 원활하게 해줄 수가 있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거를 많이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레몬이라든지 그런 신 음식을 조금 드시면은 이제 침 나오는 게 자극이 돼서 이제 분비가 조금 원활해질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껌 같은 거를 조금 씹어서 자극을 도와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인공 타액 제품이라든지 국소 점막 보호제 같은 것들이 시중에 나와 있고 처방도 가능합니다. 그게 스프레이 형태도 있을 거고 입안에 이렇게 가글 형태도 있을 텐데요. 그런 거를 입안에 이렇게 뿌려서 건조하지 않게 유지해주고 보존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양치를 하다 보면은 피가 나거나 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항암 치료 중인 환자분들은 이런 치료를 하다가 피가 났을 때 지혈에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칫솔들이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솔이 조금 부드러운 모를 선택을 하시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네, 뭐암 치료 환자분이라고 관리법이 뭐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칫솔질이 담당해 주는 거가 100% 중에 한
50, 60%밖에 담당을 못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치아의 바깥쪽과 안쪽 면은 이렇게 칫솔질로 접근이 가능한데, 치아하고 치아가 닿는 이 경계면 있지 않습니까? 경계면은 이게 아무리 칫솔을 넣어도 닿지가 않습니다. 경계면을 닦으려면은 이렇게 닦는 게 아니라 칫솔을 이렇게 세워서 칫솔의 이 모가 치아하고 잇몸 사이 틈에 살짝 들어가서 거기를 칫솔질을 할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치간 칫솔을 통해서 요 사이에 이렇게 껴서 넣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마트에 가면은 뭐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얇은 것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요 잇몸 사이에 틈에 맞는 정도의 사이즈를 찾으시면 될것 같고, 넣었을 때 너무 헐겁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살짝 이렇게 마찰을 느끼면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두께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꺼운 거를 넣게 되면 이제 잇몸이 자극돼서 피가 날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적절한 사이즈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직선형으로 된 거는 이렇게 앞에 부분, 앞에서부터 이렇게 접근해서 들어갈 때 여기를 닦는 용도고요. 어금니 부분을 닦으려면 전방부는 괜찮지만 후방부로 갈수록 어렵거든요. 기역자로 꺾인 형태의 치간 칫솔을 이렇게 넣어서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와이어에 솔이 이렇게 달려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적절하게 이런 데를 이렇게 구부리면 이렇게 휠 수가 있는데, 쓰시다가 보면 이게 조금씩 이게 부러질 때가 옵니다. 그 부러지기 직전까지만 쓰시면 되고, 닦는 거는 뭐 소독 같은 거는 필요 없고, 쓰신 다음에 물로 이렇게 좀 헹궈서 그냥 건조를 잘 시키신 다음에 또 쓰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몇주 이상은 쓰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실도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적인 형태의 치실도 많이들 사용을 하시지만, 요런 어떤 종류의 특수한 치실도 있습니다. 요런 거는 보면은 이렇게 빳빳하게 천농이 칠해져 있죠. 브릿지가 있는 분들은 이제 이 치실을 이렇게 넣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브릿지의 하방은 닦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에는 이런 특수한 형태의 치실을 사용을 해서 그 잇몸 사이의 틈으로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 여기를 이렇게 닦아주시는 그런 형태를 하셔야 되고, 도깨비가 갑자기 저한테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칫솔질이나 치실 이둘 중에 하나밖에 넌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아 그러면 저는 치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치실이 더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잇몸과 잇몸 사이의 틈이 이제 거의 없고 그럴 때는 칫솔질만 해도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통 한 30대만 지나도 칫솔질 플러스 치실 혹은 칫솔질 플러스 치간 칫솔 혹은 요세 개를 더하면은 더 100점이고요. 기간으로 따지면은 보통 항암 치료가 끝나고 한두 달이 지나면 이제 우리 몸의 혈구 세포들은 다 회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준에서 할수 있지만, 환자분들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종양내과 선생님께 제가 지금 치과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게 좋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스케일링 정도의 치료는 뭐 대부분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치과는 아파서 가면은 이제 늦습니다. 안 아플 때 가서 치료를 받고, 검진을 받고, 관리를 받고, 그렇게 하시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구강과 관련된 불편감을 줄이고, 이제 고통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암 환자분들께 힘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